8쪽에 유닛 1 동사의 수일치 제목은 수식 어구가 아닌 핵심 주어를 찾아라. 요 부분 좀 같이 해볼게요. 거기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 어구는 따라해 볼게요.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형용사구, 관계사절. 네, 요런 것들이 주어를 수식해주는 다섯 가지 정도의 수식 어구인데,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형용사구, 관계사절. 그러니까 수식 어구가, 수식 어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에 나온 명사가 있을 때 뒤에서 이 수식 어구가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문장들에 보면 대표 예문부터 기출 예문 플러스까지 수식 어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다 써있지. 이 수식 어구라고 하는 것들은 제외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명사 주어를 찾고 뒤에 나오는 동사와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야. 수일치라고 하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를 구분해서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그 문장에 제대로 된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걸 여기서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대표 예문에서 보면은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든요. 필기 준비하시고요.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나오는 extrinsic reward, 외적인 보상, 이 녀석이 주어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 that부터 scientist까지는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해서 이 전체 부분이 앞에 있는 the extrinsic reward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뒤에 나오는 is가 되는 거지. 이게 is가 돼야 되는, 단수동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외적인 보상이 단수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단수주어 the extrinsic reward와 단수동사 is를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야. 사실 이 동사 is 앞에는 scientist라고는 복수주어가 있지, 복수명사가 있지. 속으면 안 돼. 해석을 해보면 이 matters라는 동사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동사거든. 필기 잘하세요. 가장 중요하다. 누구한테? 과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은? 뒤에 해석한 다음에 앞에 주어로 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은 이다. 뭐요? 인정이다. recognition. 누구의 인정이냐면 그들의 다른 과학자들, 또래라고도 하고요. 비슷한 연령의 집단을 말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의 인정이다. 일반적인 이형식 문장이죠. 수식어구를 제외했을 때 주어에 지금 셀 수 없는 명사, 외적인 보상이 셀 수 없잖아. 지금 단수로 취급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에 주어 자리에 is를 써줬단 말이야. 단수 동사를.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동사를 써줘야겠지. 그래서 그들의 또래 과학자들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수식어구를 제외해놓고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따라해볼게요.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절. 다같이 따라해볼게요.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라고도 한다. 형용사절이라고. 네, 써놓으세요. 왜 형용사절이라고도 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처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식어구, 수식어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고도 한다. 이 대표 예문에 써 있는 것들도 필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출 예문 플러스 하나씩 볼 텐데요. 여기 이 fool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형용사거든요. 가득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앞에 주어 a garden 정원이 있어요. 얘는 단수 주어예요, 복수 주어예요? 단수죠, 그죠? 단수 주어인데 for부터 해서 요 부분까지 full of overripe fruit 너무 잘 완전히 넘치게 익은 과일 그리고 overgrown plants 너무 심하게 많이 자란 식물들로 가득한 정원. 그러면 형용사 혼자가 아니고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전체 부분이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정원을 수식해주는 거죠. 해석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익은 과일과 너무 지나치게 자란 식물들로 가득한 정원은, 정원이 단수니까 당연히 단수 맞죠. is enjoyable 이라고 하면은 얘는 즐길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not enjoyable 했으니까 즐길만하지 않다. 역시 이 형식 구조네요. 누구에게 있어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때 형용사하고는 당연히 어차피 형용사나 형용사 한 단어이든지 아니면 형용사로 이루어진 여러 단어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들처럼 형용사 절이든지 얘네들은 다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형용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은 앞에 있는 주어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다. 동사의 수일치를 시킬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수식어, 수식어 구, 수식어 절을 여러분들이 분리해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단수 주어예요. 상황인데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 상황이 위치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미지들을. 여기까지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됐어요? 아,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은 마치 관계부사 where하고 같아요. 써놓으세요. 오른쪽에다 써드릴게요. 중요한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뒤에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요. 여러분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관계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마치 관계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우리 정인이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손가락 열 개. 그죠? 네, 모발도 풍성한 우리 정인이. 개부럽죠? 그럼 봐봐. 이 문장을 선생님이 원래 문장으로 볼게요. 인 위치 부분만 따라 보는 거야. 보세요. 원래 문장은 우리는 봅니다. 칠판 보고 있니? Images in the context란 문장이야. 우리는요. 이미지를 보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그 상황 안에서. 그러면 in the context지, 그지? 근데 이 부분을 문장 앞으로 땡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in the context 대신에 the context를 위치로 바꿔줬을 뿐이라고. 이해됐니? 이해됐니, 정현아?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딴 데 보고 있었잖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미지들을 봐요. 됐죠?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문장과 합치고 싶은 거야. 어떤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이 문장이야. The context, 그 상황은 만들어요. Makes. 중요한 차이를요.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ur response. 이 1번 문장하고 이 2번 문장을 합치고 싶은 거야. 따라해봅시다. 두 개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든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같은 관계 사람 말이야.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 때 반복되는 게 뭐니? 더 컨텍스트 지정이나. 그러니까 요 문장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다가. 이게 되니? 눈이 막 감겨. 이 중요한 설명하는데 눈이 막 감겨.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지, 눈이 감기는 거. 아하하하하. 혼자 처먹네. 자. 입이 몇 개인데 혼자 처먹네. 자, 3번 볼게요. 준하나, 너 스트릿 트리즈가 뭐죠? 이문세가 불렀잖아요. 가로수 그늘 안에서. 가로수예요. 가로수들. 그러면 이거 준하나, 단순히 복수니? 복수야, 복수. 그러면 여기 과거분사의 후치수식 부분 쭉 가서 여기까지 빼면 여기 지금 복수동사. 동사 원형이 온 거야. 그러면 봐봐. 수식구 빼놓고 먼저 해석하면 가로수들은 살아요. 7년에서 15년 정도 평균적으로. 자, 어떤 가로수들이야? 얘는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하지, 그치? 써봅시다. 과거분사 후치수식. 뭐로 둘러싸였냐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의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의해 둘러싸여진 가로수들. 그러니까 우리 길에서 보통 보는 가로수들이겠지. 그런 가로수들은 7년에서 15년 산대. 그러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안 둘러싸이고 숲에 있는 나무들은 몇 년 산이 정이나? 100년. 어떻게 알아? 1000년 살지 어떻게 알아? 1000년. 그치, 더 오래 살겠지. 그치, 그 말이야.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과거분사의 후치수식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 거야. 우리 아까 말했잖아. 관계대명사들이나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식해주듯이 과거분사도 뒤에서 수식해줄 수 있는 건데 이 주어를 잘 보고 동사와 수일치시키는 거다. 이건 이해돼요? 4번 가볼게요. 이거 따라해봅시다. provision. 공급이에요, 공급. 단수야 복수예요? 그러나 단수죠?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구가 나왔어요. 전치사구 뭐의 공급이냐면 National Defense Service, 국가 방위 서비스. 자, 국가 방위 서비스의 공급은 당연히 얘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이지가 맞겠죠? 그거는 하나의 강력한 예입니다. 보어. 뭐의 예냐면 커뮤니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상품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말하거든요. That is freely available. Freely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야.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필기해 주세요. 칠판에 있는 거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필기하다 보면 졸린 것도 덜할 겁니다. 5번에 보면요. The best way가 주어인데 준하나의 단순히 복순이 단수잖아. 그러면은 어떠어떠한 최고의 방법. 여기서 to 부정사 나왔다. 투부정사구 써보세요. 투부정사구가 형용사처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형용사처럼 뒤에서 수식해줘. 신선한 브로콜리 더미를 저장하다란 뜻이거든요. 얘가 store. 저장하는 최상의 방법은 당연히 단수 나왔죠. to refrigerate. 요거는 냉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냉장하다. 그거 역할하고 있죠? 그 브로콜리 덩어리. 여기서 데미 가르치는 건 Freshy Broccoli Bunches가 데미입니다. 연결해 주세요. 어디다가
열려진 비닐봉지에 야채 칸, 냉장고에 vegetable compartment, 야채 칸에다가 보관하는 것이다.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기출 예문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수식어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1번에서는 얘는 형용사구, 형용사구가 앞에 주어를 수식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절, 전치사 플러스 위치. 세 번째는 분사구, 과거 분사구가 주어 수식했고요. 네 번째는 전치사 5구부터 전치사구가 수식했고요. 5번에서는 to 부정사구가 앞에 있는 주어 the best way를 수식한 거죠. 여기까지 필기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주어 동사의 쓰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선생님이 어떤 부분은 가로로 이미 뽑아놨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leaders, 지도자들이 주어잖아요. 여기는 지금 복수주어라는 게 티가 나있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 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들이냐? irritable, 막 짜증을 내고요. bossy,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자, 복수주어니까 당연히 동사가 복수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따라해봅시다. repel. 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에. 밑에 있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를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들을요. 그리고 여기 지금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보이죠? 접속사 뒤에 사실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leaders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leaders는 복수니까 여기도 당연히 복수동사 have를 써줘야 되겠지, 그치? 여기 나오는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follow가 거의 없다. 네. 저는 짜증만 내고 우두머리인 척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접근 못하게 한다. repel, 접근 못하게 한다. 동사 원형, 복수니까. 그리고 복수동사 have, 가지고 있던데 few followers니까 추종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계 대명사 절이 주어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뒤에 꼬리에다가 관계 대명사 절 이라고 써놓으면 관계 대명사 절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2번에 보면 the perfume, 이게 이제 향 또는 향기라고 하는 건데 얘 셀 수 있니 없니? 셀 수 없는 명사지, 그치? 셀 수 없는 명사고 여기 지금 전치사 구,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으니까 전치사 구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러면 wildflowers, 야생화들의 향,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단수동사 fills, 채운다 라고 하는 fills를 써주면 되겠죠. s 붙여가지고 뭘 채우냐면 공기를 채워줘요. 언제? at the grass, 풀들이요. dances, 춤출 때요. 뭐에 맞춰서? gentle breeze 하면요, 잔잔한 산들바람 같은 gentle breeze, 바람에 맞춰서 춤출 때 야생화들의 향이 그 공기를 공기 중에 채워준다. 단수동사 써야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가 왔고 전치사구는 수식해주는 거니까 야생화들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꼬리에다가 전치사구 지금 a law라고 해서 하나의 법이죠. 그죠? 하나의 법이니까 단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재 분사구 우리가 보통 현재 분사구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거야. 여기서 restricting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는 거거든요. 뭘 제한하는 거냐면 sale and transportation, 판매와 운송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 poultry는 가금류에 가금류, 닭, 오리 그런 거. 어디에서 나온 닭이나 오리냐면 affected area, 오염된 지역. 중국 우한시장인가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정인아, 그러면 주어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단수니까 하나의 법안이 워즈만 보지 마시고
past가 돼서 이 수동태거든요.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법을 꾸며주는 건 뭐예요? 아, 얘는 뒤에 꼬리에다가 현재 분사구 수식어구를 지금 찾아 쓰고 있거든요. 1번에서는 관계대명사절, 2번에서는 전치사구, 3번에서는 현재 분사구 restricting 부분이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고급의 이런 형용사거든요. 하이엔드. 우리 보통 하이엔드 퍼니처 하면 고급 가구를 말해요. 여기 커머셜스는 광고입니다. 근데 복수네요. 자, 전치사 for many products 가로쳤고요. promoted도 가로칠게요. 어디까지요? nation까지요. 그렇게 되면 많은 제품들을 위한 고급의 광고들. 근데 복수 주어야. 주어가 복수야. 알겠어. 근데 promoted across the nation. 전국적으로. 이게 across the nation거든요. nation.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promoted. 그러면 얘가 뒤에서 광고들을 수식해 주는 거야. 과거 분사구의 후치 수식. 그러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commercials가 복수였죠? 그러니까 are 그런 광고들은 즉 하이엔드 고급진 광고들은 종종 shoot까지가 동사에 들어가는 수동태인데 촬영된다예요. 영화로 촬영된다. 그러니까 우리 고급 광고 보면은 막 배우들 나와가지고 광고 하잖아, 그치? 그 김수현 배우 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지. 별에서 온 그대. 그죠? 김수현. 광고 같은 거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얘들아,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수일치, 단수복수를 어떻게 일치시켜줄 거냐. 그럼 얘는 꼬리에다가 과거 분사구가 뒤에서 꾸며준 거니까 과거 분사구 이렇게 꼬리 달아놓으면은 아 과거 분사구의 후치 수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눈 떠보자. 눈 떠보자.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로 안 쳤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야. 능력.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투부정사구를 가로 쳐야 되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금 투부정사구인데 그 안에 조금 긴 부분이 있어요. 보는 능력. 아, 투부정사구구나. 근데 상황을 보는 능력이래. As the other side sees it. 다른 측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보는 능력. 단수 주어니까 is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것은 뭐다? 하나다. 5부부터 가로치면 the most important skills.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다. 누가 갖는? 협상가, negotiator. 정인이만 따라해볼게요. negotiator. negotiator. 너 고시 준비하니? 이런 뜻 아닙니다. 네. 협상가가 이 possess는 소유하다예요. 그러니까 협상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다. 그게 뭐냐면 상대 측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얘 꼬리에다가 뭐 달아야 되겠니 준하나? 그렇지. 투 부정사 구라고 써놔야지. 투 부정사 구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해 준 게 되겠죠. 이렇게. 수식어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와 수식어구가 따라올 때 그걸 구분해서 보는 능력, 해석까지 도움이 되니까 꼭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래요. 6번에서는 The local wildlife가 주어인데 여기 지금 단수 주어야. 딱 보니까 야생동물이겠지. 야생생물이겠지. 그런데 이 inhabiting은 거주하는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거든. 어디에 거주하는? 자,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야생생물이야. 그리고 close to the basin. basin이 분지거든요.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배울 텐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란 말이야. 분지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그 지역의 야생생물은 당연히 단수니까 has been affected. 이거 현재 완료 수동태죠. 영향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Water diversion. 어떤 물의 전환. 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농수로 쓰거나 예를 들어서 강에 물이 있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거나 하는 그런 물의 전환을 water diversion이라고 합니다. 뭘 위해서? agriculture.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영향받는 게 뭐냐면 얘가 물의 전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pollution은 오염이거든요. 오염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a variety of 다양한 여기서는 원천들. 그러니까 두 가지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지역의 야생생물은 그 지역에서 쓰는 농경지를 위한 물의 전환 또는 다양한 원천들로 발생하는 그런 오염들에 의해서 그 지역 야생생물들이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Has been affected.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The most useful thing이 최상급이거든? 가장 유용한 법. 이 자체가 단수 주어야. 단수 주어인 거 알겠어. 그런데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아, 이거 관계사절이구나. 관계대명사절. 그럼 여기 생략된 건 뭘까? 대시나 위치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든지 생략 가능하거든요. 내가 가져온 거야. 내 어린 시절로부터, childhood로부터. 내가 어린 시절로부터 가져온 가장 유용한 것 한 가지는 was, 당연히 단수죠. 뭐냐면 confidence, 자신감이야. 뭐에 있어서? 읽는 거, 독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때 7번 같은 경우에는 The most useful thing이 단수 주어지, 정훈아. 예,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 쓰인 수식어구는 관계 대명사 절이 주어 The most useful thing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8번은 틀렸거든요. 정인이가 아까 풀었던 것 같은데, 8번. 말해봅시다. 어떻게 고쳐야 되죠? Read. 좀 말이 짧다. You. 그 S 빼야 되죠, 그죠? 네, S를 빼야 되죠. 네. 복수동사를 만들어줘야 돼. 이유는 왜냐? Friendship 우정인데 여기 S가 붙었잖아, 그지? 그리고 과거분사 Established Friendship 만들어진 Establish가 뭔가 만들다, 설립하다 이런 건데 누구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예술가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야. In residence 하면 어떤 거주지, 거주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것들은 종종 lead to 어디로 이끄냐면 collaboration 협동 그리고 connection 연결 따위로 이어집니다. 그 집단을, 그 콜러니, 그 조직을 넘어서는. 그래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수식어구가 8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 구가 앞에 있는 주어 friendship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것들이 수식하고 있는가? 지금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구가 수식해주고 있고요. inhabiting. 7번이 관계 대명사절이 수식해주고 있고요. 8번이 과거 분사구가 앞에 있는 주어 friendship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죠? 이것들을 한번 필기해 주시기 바래요.